구경 벚꽃 뷰기인데 82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농어품 10장, 12장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야운선사 자경문에 보면은요, 이 말세 부처님 가신 지 오래되어서 마구니는 강해지고 바른 법은 약해지며 또 옳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 남을 바르게 지도하는 이는 적고 남을 잘못되게 하는 이는 많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적고 어리석은 사람 많고 자기 스스로만 도를 닦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괴롭히나 하니 무릇 수행에 방해되는 인연들이 말할 수 없이 많음이라 라고 했는데요.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떤 바라문촌이 있었어요. 그 바라문촌에는 500여 젊은 바라문들이 바라문의 돌을 닦고 있었는데 그들은 교만하여서 어른들을 공유하지 않고 또 스스로 제 잘난 채 뽐을라고. 고타마 사문은 스스로 부처가 되었다고 하며 세 가지의 밝은 지혜를 논할 리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일이 따져서 물어보면 그가 어떤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서 그들은 곧 음식을 준비하고는 부처님을 청하였어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범지촌에 가서 공양을 마치고 손을 씻었는데 그때 마침 어떤 장로 부부가 구월을 하며 다녔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대들은 저 장로 바라문들을 아시는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본래는 어떠하였던가? 본래는 대신으로서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저렇게 구걸을 하고 다니는가? 일부러 낭비를 했기 때문에 함부로 낭비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행하기 어려운 네 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나이가 젊고 힘이 세면서도 삶과 교만하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늙어서도 정진을 하여서 음행을 탐하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재물이 있으면 항상 보시하기를 생각하는 것이요. 넷째는 소승에게 나아가 공부를 하여서 바른 말을 들어서 받드는 것인데 저들은 이러한 네 가지를 행하지를 않았느니라.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의 성패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두 탕진하고 말았느니라. 그것은 마치 늙은 따오기가 아무리 빈 못을 지키고 있더라도 끝내 고기 한 마리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것과 같느니라 하시고는 다시 개송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밤이고 낮이고 언제나 게으르며 늙어서도 음행을 그치지 않고 재물이 있어도 보시하지 않으며 부처님 말씀을 받들지 않는 것 이 네 가지 가리움으로 해서 스스로 해치고 속이며 산다. 아 어느새 늙음이 닥쳐서 얼굴이 변하고 망령을 부리나 하니 젊을 때에는 뜻대로 되었지만 늙어서는 남에게 짓발 피우네. 그리고는 다시 불수 범행 우불부재요 로요백노
수사공지라. 깨끗한 행도 닦지 않고 또 재물도 많이 모아두지 못한 채 늙어지면 마치 따오기가 빈못을 지는 것과 같으리. 기불 수기에 우불적재요 로리기갈 사고하제라. 이미 계율도 지키지 못하고 또한 재물도 쌓아주지 못한 채 늙음에 이르러서 기운마저 다했으니 옛일을 생각한들 어이 미치겠는가. 로요 취업 하예 강록이요 명질 탈지 여경후회니라. 늙으면 마치 가을 나뭇잎 같아서 어찌 누추한 처지로 푸르름을 넘버리. 목숨은 죽음을 향해 질주하나니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질주한다는 것을 잘 새기고요. 법구경, 법구비우경 제82회차 서일공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